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모약과 고환 크기, 감소 및 고환통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어떤 피네스트라이드 프로피시아 성분이죠. 그거를 쥐한테 실험을 하면서 피네스트라이드를 같이 먹였더니 원래 피네스트라이드만 먹인 쥐는 부고환, 고환, 정난, 전립선, 성기무게, 정제운동까지 다 감소했는데 천연물질 DA9401이라고 해요. 9401이랑 이 천연물질을 같이 쓴 쥐는 부작용이 감소했다는 이 약의 성분을 아마 밝히기 위한 논문 연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쥐한테 어쨌든 이런 영향을 주는데 사람도 뭐 고환, 정난, 전립선, 성기무게, 정제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약을 먹어도 되니까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건 없어요. 성기나 뭐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부작용은 굉장히 뭐 보고도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쥐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투여되는 농도의 굉장히 고농도, 사람 체중으로 따졌을 때뭐 정말 고농도의 약이 쥐한테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부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농도로 투여하는 거지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농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한테도 이제 성인이 되기 전 18세 전 성장이 다 끝나기 전 상태에서는 약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걸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려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허가 연령이 아닌 거죠. 피네스트라이드나 투타스트라이드,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음경이 줄어든 것 같다, 뭐 고환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정말 정말 드물게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나이에 의한 음경으로의 혈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음경 내부에 있는 발기성 조직의 근육 약화가 주 원인.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부다트하고 프로페시아 양쪽 모두에서 매우 드물게 고환통, 고환붓기가 보고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축소나 이런 건 없어요. 프로페시아나 아부다트 드시고 고환통, 고환붓기가 생긴 분들은 이게 약 때문이라고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